안녕하세요, 밤톨입니다. 오늘은 포항역에 와 있습니다. 그냥 별걸 아니고 오늘 뭐 등대 스탬프 투어랑 그리고 그냥 포항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이렇게 왔는데 벌써 딱 나오네. 오늘은 여기 잠깐 새로 다시? 안녕하세요, 밤톨입니다. 오늘은 포항 투어하러 아니 자꾸 그 투어를 투항이라고 그러지. 안녕하세요, 밤톨입니다. 오케이 시작. 안녕하세요, 밤톨입니다. 오늘은 포항 투어를 하러 포항역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오, 이거 함께 하실 분 1. 둥둥입니다. 2. 곰줄박이. 3. 홈런볼님. 그리고 나. 오늘 밤사이에 비가 왔는지 뭐 바닥이 많이 젖어 있고 낙엽들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오늘 라이딩 많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는 등대 스탬프 투어가 메인이라 호미곶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곳 포항역에서 출발하여 죽도시장, 포스코를 지나 구룡포까지 이동을 합니다. 구룡포에 도착하면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맛있게 먹었다는 꼬지김밥에서 아점을 먹고 동백꽃필 무렵 촬영지인 일본인 가옥거리를 둘러봅니다. 이후 해안가를 따라 멋진 경치를 보며 낙타등을 넘어서 호미곶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등대 스탬프 투어 도장을 찍으러 호미곶 등대와 국립 등대 박물관에 방문을 합니다. 스탬프 투어를 마치고 다시 해안가를 따라 낙타등을 넘어서 연호랑 새오녀 테마공원에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재가에 들려서 집에 갈 빵을 구입하고 다시 포항역으로 돌아오는 80km 코스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오늘 진짜 비 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나오자마자 어필. 경사도는 6%에서 7% 왔다 갔다 합니다. 어우! 야, 어우, 세다! 네? 아니 일부러 일로 짠 거야. 아니 로드뷰를 볼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짠 거야. 야 이거 뭐야 경사. 시내로 갈 수 있는데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일부러? 아니에요. 이거 너무. 야. 야. 야 다시. 어우 락. 야 20% 넘어 20%. 아, 곰줄박이님 탁 올라갑니다.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킵입니다. 예. 아, 덥다. 이제 옷 벗어야겠다. 뭐야요? 눈으로 욕하는 거? 야, 경치 끝내지 지금. 눈으로 욕하는 거 보이지 지금? 아니 분명히 그 로드뷰를 볼 때 이 정도 경사도 아니었는데? 신기하네. 아, 내가 진짜 새우잡이를 팔아볼라니. 아유 비온다 비온다. 좋아요. 뭐 우비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비 진짜 많이 온다.
무비고 씨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랑 오면. 이상하게 둥그랑 오면은 망해요. 비가 옵니다. 안전하게 또 다시 또 출발합시다. 2% 3%로 계속 올라가는 야곱길입니다. 구룡포 꽃지김밥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동백꽃필 무렵 그 팀이랑 갯마을 차차차 팀이 와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는 곳이에요. 사인들이 이렇게 김밥이랑 떡볶이랑 우동이랑 이렇게 보고 팝니다. 자, 보급 잘 하고 다시 또 출발합니다. 구룡포 1번인 가옥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입니다. 구룡포 1번인 가옥거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이 장난 아니야. 아니, 여기 올라오는데. 야, 좀만 더 힘내. 한풀님, 내가 들어준다며. 아니, 먼저 이거 올라왔잖아. 자, 내가 팔 들어줄게, 팔. 팔 들어줄게. 고생했어. 네, 예쁘죠? 한번 조금만 기다려. 애기 올라오면. 동백필 무려 여기 저 동백이 앉았는데 둘이 앉아봐요. 여기가. 네, 여기. 네. 여기. 이제 뭐 고래만 보면 다 우경우 같아. 역시 해안가다 보니까 낙타등이 연속입니다. 동쪽 땅끝. 아, 저기 멀리 동그랗게 있는 게 저게 땅끝 저 피석입니다. 지금 이제 막아놨는데 오늘 파도가 세서 그래서 막아놨나 봐요. 저기가 이제 동해안 땅끝. 아~ 땅끝 비석이에요, 저게. 동해안 땅끝 비석. 우비가 망토인데 완전. 우측에 상생의 손이 보입니다. 상생의 손.
등대 스탬프 투어. 지금 호미곶 등대로 왔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네요. 스탬프가. 언제까지 찍히네. 오, 잘 찍혔어. 우와, 여기 있단 말이야. 자, 국립등대 박물관입니다. 네, 마지막 스탬프. 진짜 마지막 스탬프 찍으러 왔어요. 어디에 있으려나? 저기 전시관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사무동에 있다 그럽니다. 와, 여기 이거 책자구나.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예. 아, 저거 위에 올라갔어. 더 잘 찍었어. 의미 없을 때. 더 잘 찍었어. 간단하게 시우에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낙타등의 연속입니다. 오늘 코스에서 가장 높고 긴 어필 정상입니다. 사랑숲. 헤이, 뻥끄 났어, 이씨. 아휴. 그럼톤 두대를 집도하는 중. 뭐, 펑크 태우기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업놈 몰린 자전거도 다 고쳐갑니다. 아, 어떻게 두 대가 같이 펑크를 같이. 그게 아니다. 자, 펑크 수리 마치고 다시 또 출발합니다. 좀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저기 보인다, 버스커. 연어랑 새우녀 전설이 있는 뭐 그런 테마공원인데, 저쪽 멀리 버스커가 보입니다. 이 야경이 정말 멋진 곳인데, 야경 갔다가는 집에 못 가요. 6시 기차에서. 여기가 완전 포토뷰입니다. 이쪽에서 저기 멀리 포스코가 보입니다. 네, 우측에 보이는 보도블로 길이 자동거 길인데, 눈덩이도 많고 젖은 낙엽도 많고 길도 안 좋고 해서 대로 갓길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들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상황이 왔으면 시민재가 되어야죠. 이거 찹쌀떡이 유명해요. 요거랑 몇 개 사야 되겠다. 아, 또 다 와서 또 비 오네요. 아, 이거 뭐야. 5km밖에 안 남았는데 비 오네. 아,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넘었던 그 어필로 다시 리버스 합니다. 점심도 일찍 먹고 결국에는 우중 라이딩으로 또 마무리 짓네요. 아, 우중 어필. 아, 정상. 아까 여기가 끊어졌죠, 여기가. 아, 진짜. 야, 이거. 야, 여기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합시다. 와. 아까 여기가 경사도였어, 여기가. 야, 풀브레이킹인데 자전거 내려간다, 야. 신기한 게 포항역 도착하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아, 뭐야, 진짜. 드디어 포항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뭐 중간에 비도 오고 뭐 역풍도 세서 조금 고생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잘 탔습니다. 시간 내에 그 부산에 잘 들어왔고 안전하게. 어쨌든 이제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되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